모터는 돌아요 일단. 전동 라체스를 이렇게 조여도 되잖아. 네. 왜 손으로 조이는지 알아? 차는 전해컬브로 사야지. 이 차량은 작업 인젝터를 장착하기 전에 오일 누유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로코한 커버를 어셈블리로 교환을 할 거예요. 비용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차주분께서 또 오랫동안 타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커버 교환한 다음에 인젝터 장착 후 요 고압 펌프 조립을 할 거예요. 펌프 끼울 때 전동 라체스로 이렇게 조여도 되잖아. 왜 손으로 조이는지 알아? 이 펌프가 정확하게 핏이 들어가는지를 손으로 조여야지 확인할 수 있어. 전동 라체스로 조이면 그냥 조일 수는 있는데 핏이 정확한지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. 그치?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일 때 항상 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돼. 티지 작업하고 있는데 티지 거 이 카바가 5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65만 원이 65만 원. 근데 티지는 쇠고 얘는 플라스틱이야. 하물며 왜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이대? 왜 내가 뭐 잘못된다? 차 안 샀어? 두 대 정리했으니까 6대. 티지까지 정리하면 5대인데 그래도 6대는 차가 있어야 돼. 저거 샀어? 캐스퍼나 포스터 빵! 빵! 아, 요 스타트 모터도 시동을 걸려고 보니까 스타트 모터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. 이게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스타트 모터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.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스타트 모터 어딨지? 한꺼번에 좀 많이 돈이 들어가긴 했는데 요게 스타트 모터거든요. 이 차에서 뗀 거. 이거 엔진 마운트까지 교환을 해놨고 이거 한번 테스트 직원들이 했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. 일단 모터는 도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해보고 모터는 돌아요. 일단 모터는 돌고 이렇게 돌래. 안 돌아요. 딸깍딸깍만 하고 돌질 않아요. 지금 이 상태면 이렇게 돌아줘야 되거든요. 이거는 뭐가 망가졌냐면 이 액추에이터 뒤쪽에 스위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.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딸깍딸깍만 하고 이렇게. 이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안에 릴레이가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. 액추에이터 모터는 움직이는데 여기 뒤에 스위칭이 고장이 난 거라 이거는 뜯어서 수리할 수도 있는데 빵! 새 걸로 바꿔야 돼요. 50만 타시려면 요즘에는 수리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내구성이 수리한 것보다 신품이 훨씬 더 오래가기 때문에 수리를 잘 안 하고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. 빵! 이 GT 모델은 엔진 쪽 수리랑 그 쇳가루 누른 수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잔잔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입고 당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던 이 쇼바 에어스프링이라고 흔히 하죠. 에어스프링 에어스프링은 처음 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. 제가 에어가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는 품목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갈라져 있잖아요. 여기 고무가 이렇게 이 정도라면 공기가 이제 좀 있으면 새거나 아니면 이미 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
여기도 마찬가지고, 여기 보면 요 아래쪽 여기가 다 지금 크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같이 교환을 했어요. 빵. 지금 차주분께서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30만 킬로를 주행하셨는데 앞으로 50만까지 주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조금 더 들여가서 깨끗하게 작업을 하고자 하셔서 타이밍 체인까지 아예 제가 교환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에어스프링까지 다 작업했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도 이제 교체를 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얼라이먼트까지 보면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시운전을 하면서 상태 확인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든가 할게요. 일단 타이어 교체하러 가야겠어요. 일단 타이어 교체하러 가시죠. 빵! 가시죠. 빵! 작업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시운전 하면서 차량 상태를 좀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고요. 경보, 아유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 이거 실내에서 에어컨이 냄새가 자 이게 에어컨 냄새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들어가서 캐빈 에어 필터는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헤드에 그 카본이나 흡기 포트의 카본까지도 다 제거해서 조립을 했어요. 현재는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시운전 중이고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거 이대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아서 이제 입고가 되었고 그 쇳가루 때문에 엔진 이렇게 뭐야 고압 펌프랑 연료 라인을 세척을 다 했었어요. 그리고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될 무렵쯤에 이제 차주분과 이제 뭐 몇 가지 오일도 누유가 있고 뭐 에어스프링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주분이 이게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타신다고 하셔서 지금 30만 킬로인데 50만까지 타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비용이 좀 더 나오더라도 그래서 뭐 마침 흡기 클리닝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클리닝을 하면서 뭐 엔진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차라리 엔진을 내려서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하자 그래서 타이밍 체인까지 아예 교체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. 하고 나서 이제 뭐 영상에서도 나왔겠지만 엔진 내리고 하는 장면들은 제가 영상에 굳이 담지 않았어요. 워낙 제가 영상에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따로 그 영상을 담진 않았고 이제 뭐 에어스프링 교환하고 그 이제 뒷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이먼트까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시운전을 하는 중인데요. 아이고 이거 뭐 돈 많이 쓰셨는데 진짜 한 20만 킬로 더 타셔야 되는데 탈 수 있겠지. 차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하체 부분도 상태가 좋고 엔진 필링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. 그래서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브레이크도 뭐 떨림도 없고 핸들의 유격이나 뭐 하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지금 뭐 에어컨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해요. 그래서 에어컨 캐빈 에어 필터 정도만 교환하고 이제 차량 작업을 마무리해서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 화재 때문에 사실 이거 들어올 때마다 약간 우울한 느낌이 나는 건 나만 그런 거지?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. 아, GT 사고 싶다. GT는 이게 진짜 어디 여행 갈 때 되게 좋은데 이 뒤에 짐 실을 때도 많고 갖고 싶은 차 다 가지려면
차고가 있어야겠는데 차고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갖고 싶은 차를 다 살게. 차고는 빚을 안 내고 사고 차는 전액 할부로 사야지.